제 숙제처럼 남아있는 낮잠. 낮잠이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이게 싫음.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잠을 하면 낮잠까지 해줘야 돼. 왜냐면 아이들은 낮잠을 계속 자니까 지금도 자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지금도 자고 집에서도 주말에 자줘야 되니까 이거를 한 번은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근데 저 낮잠 재울 때 진짜 힘들었어. 그러니까 저 공부하면서 하니까 더 힘든 거야. 공부처럼 육아하시는 거.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육아를 하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지. 뭐 내 공부한 대로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서는 그때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초반에는 이 아이를 내 스케줄대로 안 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속상했어. 애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나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낮잠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으니까 더블이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심플하게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똑같은 시간, 제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그게 유모차가 됐던 집이 됐던 호텔 방이 됐던 카시트가 됐던 잘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거. 이게 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서든 그냥 낮잠 자는 시간에 자주는 게 엄마한테는 행복하잖아요. 잠을 세 번, 네 번 자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수연이가 그래서 제가 되게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향해 가면 좀 이게 생각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이걸 봤어요. 도깨비. 이거 수면 교육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이니까. 이걸 엄청 열심히 봤어요. 근데 이 책 자체도 엄청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약간 이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 어떤 공부를 원해. 뭔가 논리적인 걸 원하면 이 책이 너무 좋아. 왜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거든. 이분이 공부 많이 하신 분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애기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건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입력된 건 뭐냐면, 깐단쟁이 때는 처음에 네 번의 잠을 자고,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하나가 끝나서 세 번의 잠을 자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두 번으로 끝나고, 12개월 정도 되면 한 번으로 끝나고, 요게 되게 크게 있거든요. 그니까 요 잠을 대충 맞춰주면 되는데, 이거를 맞춰서 하루에 네 번을 재우려면, 아침 8시 반쯤 재우고, 11시쯤 재우고, 1시나 2시쯤 재우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재우는 거야. 근데 이 루틴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먹고, 놀고, 자고,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재우려면, 일단은 잠이 깨면 먹여.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놀아. 그 다음에 시간을 봐서 잘 때쯤 되면, 그때 저번에 밤잠 재울 때 얘기했죠? 방에 들어가서 다 분위기 맞춰놓은 다음에, 달달달달달달달 해서 잘 것 같으면 또, 상 눕혀서? 낮잠도 그렇게 재웠어요? 그럼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자요. 그 자는 시간을 저 되게 일정하게 했거든요. 안 와서 재우지 않는다. 잠을 잘 때는 어딘가에 등을 붙이고 잔다.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여기 재운다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막 울리기도 하고 여러 번 해봤는데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술 취한 선언 자세라고 했어. 술 취한 선언이 어떻게 되면 애를 이렇게 앉잖아. 그러면 짐볼에 앉아가지고 얘가 잠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눈이 막 휘번덕거리면서 이게 잠들랑 말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 딱 봤을 때 침을 흘리면서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얘가 잘랑말랑 할 때 딱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꼴깍잖아. 그럼 얘는 몸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엄마 몸에서 잔 게 아니라 침대에서 잔 거잖아. 완전히 잠 자기 전에. 그게 술 취한 선언 자세라고 아마 인터넷에 네이버에 치면 아마 나왔거든. 그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윤효석이 지금 꼬깍꼬깍 넘어가려고 그러네? 그럼 딱 가면 얘가, 에? 얘가 탁, 이렇게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했어요. 이거 되게 좀 어둑침침하게 해놓고, 짐벌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자자자자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딱 눕히면, 얘가 거기서 자. 그렇게 자는 거를, 맞추는 거지. 그래서 그걸 먹놀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루틴을 딱 맞춰놔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씩 그걸 이제 곶감 빼먹듯이 없애주는 거지 이제. 그래서 네 번에서 세 번으로 줄이고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이고 한 번으로 줄이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연이가 그 네 번째 잠을 잘 안 잤어요. 이상하게 그 4시 되는 잠을 언제부터? 3개월 때부터? 아니 처음부터 얘가 그 잠은 되게 자기 힘들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첫 잠도 되게 잘 잤고 11시 자는 잠도 너무 잘 자. 그리고 1시에 2시 사이에 자는 잠도 너무 달콤하게 잘 잤거든요. 보통 못 자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시 3개는 너무 잘 잤거든요. 근데 네 번째 잠은 처음부터 집에 올 때부터 얘가 너무 자기가 힘들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 책에서 보면 3개월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 달 정도
뒤인가부터 실은 이걸 없앴어. 그냥 그 시간 되면 그냥 놀았어. 아니 밖을 데리고 나가거나. 이거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나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눕혀놓고 앉아니까 왜 앉아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것만 빼놓고서는 세 번에서 두 번 줄이고 그리고 12개월쯤 된 수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으니까 어린이집 가면 한 번 자잖아요. 그때 그 시간을 딱 맞추니까 그냥 사사사삭 자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의 이제 자세한 방법은 또깨일과나 다른 걸 이제 뒤져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약간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여기 보면 되게 체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텀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 나와진 걸 보시면 되는데 이 요렇게 먹놀잠을 하고 스케줄을 짜놓으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시간을 봐서 11시부터 얘가 잠을 자는 시간이야. 그러면 그 시간에 유모차를 태우던 아니면 이걸 태웠어요. 카시트에 태우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그 시간에 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등학습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나는 카시트에 한번 잤던 아이는 다시 카시트에서 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모차에서 그 시간에 잤던 아이는 유모차에 또 잘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스케줄을 내가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수연이가 4시부터 자니까 지금 한번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올까? 그러면 유모차 태워서 이렇게 쓱 돌면 얘 자.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얘 자는 동안에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어디 이동할 때도 뭐 친정을 가겠다 이럴 때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거기에 탁 태워놓으면 이 아이 자. 그러면 나는 편하게 운전하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낮잠 교육을 그렇게 시켜놓으니까 그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 때문에 한 번도 스트레스 받아본 적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재우느라고 집에서 그냥 100일 전까지 끙끙대면서 힘들었지 100일 이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든 갈 수 있었을 때는 그거는 정말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장점은 상당 부분 있었어. 그래서 등 센서가 없고 등학습이 그렇게 되어 있는 아이니까 유머제에서 자기도 하고 옆에서 자기도 하고 어디든 시간만 되면 할머니 댁에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나한테 좀 숨통이 트이니까 그건 실은 좋았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달팽이처럼 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상식으로 이게 전 진짜인데 네 번, 세 번, 두 번, 한 번 이렇게 줄여지는 건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게 학습이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딱 애를 보면 알아? 이렇게 책을 이렇게